경제계 주요 인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비즈피플입니다. 금호타이어는 기술 이전료 500만 달러와 러닝 로열티로 매출의 2.5%를 지급받는 내용을 골자로 파키스탄의 센츄리와 타이어 제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호 회장은 이번 기술 수출 계약은 한동안 매각 등의 이슈로 생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품질과 기술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수출을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고양시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까지 가칭 고양시립 하나어린이집을 건립한 뒤 고양시에 운영권을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하명주 하나은행장은 하나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통해 더 많은 어린 꿈나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동량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네이버와 공동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리모컨, 사물인터넷 기기의 3종을 보급하는 행사를 갖고 척수장애인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거동이 어려운 척수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IoT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한편 보다 많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